처음에는 좋은 선물을 해서 보다 친해지고 자주 만나기 위한 목적으로 명품까지 선물을 했던 거고, 선물을 주고 얘기하는 와중에 김건희 여사가 뭔가 인사청탁을 받는 듯한 장면을 최목사가 목격을 했고, 다음번에는 만날 때 똑같은 상황이 벌어질지 모르니까 녹음이나 촬영을 해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최재형 목사는 김건희 여사가 첫 번째 만남에서 어디론가부터 인사청탁을 받는 듯한 광경을 목격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예. 이후에 다음에도 이런 일이 벌어질지 모르니까 촬영을 해야겠다라는 결심을 했다고 하고요. 예. 이명수 기자도 같이 이 같은 결심을 하고 난 이후에는 아예 백화점에서 선물을 살 때부터 다 촬영을 하자, 이렇게 결심을 했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첫 번째 선물, 지난해 6월 샤넬을 선물했을 때는 사진 몇 장밖에 자료가 남아있지 않습니다. 예. 그런데 보신 것처럼 지난해 9월 디올 가방을 선물할 때는 백화점에서 선물을 사는 과정, 그리고 코바나 콘텐츠에 들어가서 김건희 여사를 면담하는 전 과정이 다 촬영이 됐습니다. 예. 이런 행동에 어떤 변화가 온 이유, 즉 6월과 9월 사이에 어떤 결심이 섰던 이유를 보면, 결국 김건희 여사가 인사청탁을 받는 듯한 장면을 최 목사가 목격을 했다는 건데, 제일 중요한 것, 이와 관련해서는 이걸 입증할 만한 어떤 근거가 있는 건지도 궁금하거든요. 네, 최 목사의 말이 사실인지 입증할 근거는 없습니다. 예. 당시 상황을 녹음하거나 촬영하지 않았기 않았기 때문에. 때문입니다. 다만 최 목사는 인사청탁 대상 기관이 금융위원회였다라고 이렇게 들었다라고 합니다. 또 김건희 여사가 청탁자의 이름으로 추정되는 뭔가를 메모지에 적는 거를 봤다고 합니다. 다만 최 목사는 본인이 이 메모지의 내용을 보지는 못했다고 합니다. 예, 좋습니다. 근데 저희가 이명수 기자 얘기를 해볼 건데, 이명수 기자는 지난 대선 과정에서 김건희 여사와의 7시간 녹취록 통화를 한 뒤에 이 내용을 폭로한 당사자이고, 이번 폭로에도 또다시 당사자가 된 거여서 이것도 굉장히 흔치 않은 케이스인 것 같아요. 네, 이명수 기자는 지난해 김건희 여사 7시간 녹취록 폭로의 당사자였는데, 이번에 다시 몰카 영상 취재를 최 목사와 함께 하면서 김건희 여사와 다시 한번 대척점에 서게 됐습니다. 예. 그런데 이명수 기자의 취재 과정을 살펴보면요, 지난해 7시간 녹취록 폭로와 이번 몰카 영상 폭로가 서로 관련이 있다는 걸알수 있습니다. 예. 시간 순서대로 한번 살펴보면요, 지난해 1월 MBC 스트레이트는 김건희 7시간 녹취록 보도를 합니다. 예. 그런데 당시 최재형 목사는 이 보도를 보고 서울의 소리 이명수 기자가 김건희 여사와 전화로 사적인 대화를 해왔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최재형 목사는 바로 이 즈음부터 김건희 여사와 또 카카오톡으로 사적인 대화를 시작을 하게 됩니다. 3월에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이 되고, 최재형 목사는 이명수 기자에게 만나자고 연락을 하게 됩니다. 그 이유는 이명수 기자를 위로하고, 또 이명수 기자는 어떻게 김건희 여사와 연결됐는지 이런 것들이 궁금하기 때문에 여쭤보기 위해서였다고 합니다. 이후 최재형 목사와 이명수 기자는 김건희 여사와 연락하는 문제에 대해서 서로 자주 상의를 했다고 합니다. 이 둘은 진보 진영에서 활동하면서도 김건희 여사와 사적인 연락을 주고받았다는 아주 특이한 공통점을 갖고 있는데요. 예. 이 때문에 서로 자연스럽게 연결이 됐고, 또그 과정에서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을 선물하는 데까지 이르게 됩니다. 예. 그런데 최재형 목사가 김건희 여사를 만나서 선물만 주고 바로 헤어지진 않았을 것 같거든요. 둘이 뭐 어떤 이런저런 대화를 나눴을 것 같은데, 혹시나 국민들이, 대중들이 관심 가질 만한 그런 대화는 없었을까요? 네, 맞습니다. 많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요? 어느 정도로 많은지 궁금한데, 그러면 보통 촬영 시간으로 따져보면 좋을 것 같은데, 촬영 시간이 어느 정도 됐을까요? 네, 지난해 9월 13일 최재형 목사가 영상을 촬영한 시간은 총 37분 43초입니다. 예. 이중 김건희 여사가 등장하는 장면은 약 28분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최재형 목사와 김건희 여사가 서로 대화를 나눈 시간이 28분입니다. 예. 이날 김건희 여사는 여러 가지 흥미로운 얘기를 했는데요, 이 소식은 내일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28분간의 대화에서 어떤 내용을 좀 주목해 봐야 될지, 김건희 여사의 발언에 대해서 내일 밤 9시에 다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